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팩트 때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배치기 되는 골퍼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좀 예쁜 환경에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야외 촬영 중인데 오늘 하필 비가 이렇게 오네요.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비 맞고 그냥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의 수음이나 혹은 약간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때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배치기가 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임팩트 때 몸이 열리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몸이 충분히 열려있다면 왼쪽 어깨가 올라갈 이유도 배치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몸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애를 많이 먹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기 전에 두세 번 정도를 미리 완전히 과하게 이런 형태로 과하게 열어주는 느낌을 느끼시고 바로 샷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이 연습을 하실 때 특히 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실 때는 평상시에 오픈되는 양보다 더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드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까지 과하게 해줘야 그 중간 어디쯤 섞여져서 공을 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연습 방법은 연습 스윙을 과장되게 한 다음에 짧은 시간에 바로 이어서 치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저희 몸이 기억하는,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기억력은 13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오바에서 돌아가는 이런 오버 액션을 느낀 다음에 바로 샷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치실 거기 때문에 어드레스 간격을 정해서 클럽을 잡아주시고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굉장히 오버해서 예전에 제가 베노건 드릴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그렇게 굉장히 오버해서 그렇게 굉장히 오버해서 그렇게 굉장히 오버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지금처럼 바로 샷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 스윙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친다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서 쳐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좀 스윙을 할 때 몸이 막혔다, 스윙이 끝까지 되지 않는다, 혹은 배치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골퍼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과장되게 임팩트 때 오픈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바로 이어서 샷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한 스윙 느낌, 훨씬 더 클럽이 잘 휘둘러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크게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느낌에는 완전 이렇게 막 배가 안에 있는 장이 꼬일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오버해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스윙을 하는 이 드릴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평상시에 몸이 막혀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 배치기가 있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쉽게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